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 네, 무당벌레가 왔었어요. 그럼 오늘은 또 나무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아주 기대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지금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나는 친구들에게 먹을 것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소원을 말해봤어. 그러자 얼마 후에 하늘에서 과일들이 내려왔어. 친구들이 말했어. 와, 맛있겠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어. 네, 오늘은 과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수박을 먼저 그려볼게요. 수박에 무늬를 그려요. 그리고 옆에 사과를 그려볼게요. 다음 여기엔 포도를 그려볼게요. 여기엔 딸기를 그려요. 여기에 씨앗도 그리고요. 칠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과일들을 다 칠해봤어요. 그다음 배경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 모양을 그리려고 해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커져도 재밌고 밖에서 안으로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제 물감으로 배경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붓에 물을 묻히고 여러분들이 칠하고 싶은 색으로 배경을 칠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칠해볼게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와, 하늘에서 과일이 내려왔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진짜 과일이 떨어지나요? 네, 아니죠. 하지만 그림으로는 무엇이든지 상상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과일이 아닌 좋아하는 걸 무엇이든지 하늘에 그려보기도 해보세요. 아주 멋질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